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본문의 TXT 4번. 자, TXT 4번, TXT 이름, TXT 부서, TXT 직위, TXT 기본급, TXT 수당 합계. 자, TXT 뒤쪽에 붙는 이름, 이 바로 필드 이름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에 바운드 시키시오. 바운드 시키라는 얘기는 컨트롤 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뒤쪽에 4번이면 4번 필드. 자, 다른 것은 없죠.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이름은 이름에, 그 다음에 TXT 부서는 부서에, 그 다음에 TXT 직위는 직위에, 그 다음에 TXT 기본급은 기본급에, 그 다음에 TXT 수당합계는 수당합계에. 자,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고요. 두 번째 문제. 본문의 TXT 총액. 자, 여기, 그 다음에 TXT 소득세, TXT 기타세, 어쩌고저쩌고. 컨트롤 원본 작성해라 라는 문제죠.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설정하시오. 계산식은 계산 컨트롤을 컨트롤 원본에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총액은 기본급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수당 합계라는 필드의 합으로 구해줘라. 식이니까 는으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TXT 소득세는 총액의 10%. 자, 계속해서 이거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는 문제죠. 는 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 TXT 총액을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TXT 총액의 10%니까 여기에 10%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TXT 총액에다가 컨트롤에다가 곱하기 10%니까 0.1이죠. 0.1. 자, 원래 여기 컨트롤 이름에는 이 대괄호로 이렇게 둘러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엑세스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필드 이름과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식에서 둘러싸서 구분을 꼭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XT 기타세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고요. 소득세의 30%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TXT 소득세 컨트롤에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0%니까 0.3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친절하다면, 여기 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TXT 실수령액. 여기 컨트롤 원본에는 자, 앞에서 총액, 소득세, 기타세, 우리가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이렇게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TXT 총액 마이너스 TXT 소득세, 그다음에 마이너스 TXT 기타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대괄호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엑세스에서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작성하라라는 얘기죠. 우선 여기 폼 머리글인데 폼 머리글에 이렇게 제목이 표시되는 줄이 있는데요. 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끌어내려 줘야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하든지 그냥 마우스로 끌어내려도 상관없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사원별 급여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컨트롤의 이름은 LBL 제목. 그 다음에 굴림체. 굴림체 16bt.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처리해줘도 되고, 글꼴에서 처리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해라. 이렇게까지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죠.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본문에 있는 여기 모든 텍스트 상자, 여기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죠.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기본으로, 지금 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바꿔주고, 테두리를 투명으로, 테두리 스타일이죠. 투명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TXT 기본급. 자, 여기 TXT 기본급인데요. TXT 기본급. 그 다음에 여기가 수당합계. 앞에서 구했던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자, 얘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속성에 보면 잠금이라고 했죠.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변경, 변경이나 편집이니까 이것을 금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로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4번 컨트롤, TXT 4번. 이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해라. 포커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 사용 가능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얘를 아니오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포커스가 이동을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이렇게 탭키 누르면 이렇게 가는 것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해두니까 여기는 이런 커서 깜빡깜빡 하는 게 없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일곱 번째 문제죠. 폼 바닥글 영역에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해라.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쯤에 생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위치는 뭐 여기쯤이죠? 여기쯤 이렇게 옮기도록 하고, 얘는 좀 이쪽으로 조금 더 붙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여기에다가 총액 합이라고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은 TXT 총액 합. 여기 이름을 TXT 총액 합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레이블은 종액 하부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에, 전체 종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그 종액의 합계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서 나타낸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예. 대괄호를 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급하고 앞에서 수당 합계의 합으로 종액을 계산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종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고요. 폼 바닥글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 종액의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구역이죠. 폼의 구역 중에서 폼 바닥글 구역에 이렇게 집계 함수를 사용하면 전체에 대한 종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들은 그 형식을 통화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으로 처리해라. 자, 모든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급까지 전부 숫자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형식을 통화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을 해라.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탭 순서 들어가서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TXT 4번을 제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요. TXT 이름, 그다음에 TXT 부서, TXT 직위, TXT 기본급, 수당합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지역 매출 폼을 출제 유형 2번이죠. 지역 매출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연속 폼으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XT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이 어디에 있죠? 자, TXT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컨트롤 원본을 판매 수량, 그 다음에 TXT 매출액을 선택하고 매출액, 그 다음에 TXT 순 매출액 선택하고 순 매출액에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TXT 판매 횟수에 매출 횟수, 레코드 개수는 우리가 는 카운트 이렇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TXT 매출액 합계, TXT 매출액 합계, 순 매출액 합계는 각각 매출액과 순매출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하고 통화 형식으로 여기는 매출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는 sum 매출액 합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순매출액 합계는 는 sum
순매출액의 합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형식을 통화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순서 부문 컨트롤에 대해서 txt 지역 코드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지역명, 상품명, txt 판매 수량, 매출액, 순매출액, 수익률. 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수익률, txt 수익률 여기에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지정해 준다? 판매 수량 필수 값이 20 이상인 경우 IIF 함수 사용해라. 자, 판매 수량 필드 값이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경우 10% 0.1이죠. 이외의 경우 5% 0.05 이렇게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확인. 그 다음에 백분율 형식의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폼 바닥글에 7번째죠. txt 지역 합계.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txt 지역 변경, 이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도록 dsum과 dAverage 함수 이용해라. 자, 그 txt 지역 합계니까 dsum 함수 이용해야 되겠죠. dsum 함수. 자, dsum 함수에는 필드, 테이블, 조건 이렇게 들어가죠. 문제에서 테이블은 판매 현황 테이블,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의 합계, 지금 여기에서는 txt 지역 합계니까요. 합계, 매출액의 합계를 dsum 함수로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해라 라는 말은 지역 코드가 txt 지역 코드인 경우를 얘기를 하죠. 지역 코드 필드의 값과 뭐가 같다?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필드, 그 다음에 또 필드, 그 다음에 컨트롤 이러면은 대괄호를 해주도록 합니다. 물론 해주지 않아도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식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txt 지역 평균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합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AVG 이렇게 해서 dAverage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폼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자, 여기쯤이죠. 여기쯤 왼쪽 하단에 명령 단추 생성하는 문제. 여기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쯤에다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해라. 그림은 이 그림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죠.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마지막 이렇게 해서 받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화면과 같이 정렬해라. 자,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 지역명은 서울 뭐 이렇게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자, 구분 지을 곳이 txt 판매 수량 얘죠. 그 다음에 txt 매출액 얘네요. 이 두 개의 배경색을 구분 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색유칙 시기를 바꿔주고
지역명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요. 서울인 경우 텍스트식에서 텍스트는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얘를 녹색으로 이렇게 처리해줘라 라는 얘기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서울인 경우 이렇게 녹색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 바닥글의 TXT 순매출액 합계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해라. 자, 이미 컨트롤 원본이 있고요. 자, 이 컨트롤 원본 이 부분이 그 표시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포맷 함수의 인수가 되면 되죠. 그러면 포맷 함수의 인수 이 식의 결과 값이 두 번째 인수에서 결정되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바뀌도록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무슨 그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친절하게 그대로 적어봅시다. 순매출액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금액이 0인 경우에는 0이라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필기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죠. 샵, 콤마, 샵, 샵, 0 이렇게 해주면 천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가 0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0인 경우 0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원도 붙어야 되죠.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이아몬드가 하나 붙어줘야 되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처리만 하면 좋은데, 여기 이 콜론 부분이 식에서 특별한 인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인수로 인식이 될 때는 구분을 해줘야 되죠. 얘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 여기까지네요. 풀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